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는데 제가 찍을 때는 잘 모르지만 찍고 나오면서 보면 좀 저의 이상한 행동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무편집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제 구원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구원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바로 들어가면 이제 구원의 서정을 간략하게 씁니다. 이제 우리 서초랑 교수님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제 우리가 기본 우리 신학책은 이제 박형룡 박사님의 책으로 우리들이 많이 공부를 했고요. 박형룡 박사님의 전 단계는 이제 벌커프고, 벌커프 전 단계는 이제 바빙크예요. 그래서 이제 그세 개가 한 클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신학을 우리가 한국 장로파 신학들이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장로파 신학인데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을 채용했다. 이래서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 교수님은 이제 그러한 신학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그 신학은 이제 구원의 서정이 굉장히 강한 것이거든요. 구원론을 구원의 서정으로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박형룡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계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박형룡 박사님 특이하게 아버지라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바빙크나 볼코프는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최소한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아버지라고는 말하지 않거든요. 이제 구원의 작정자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구원에서 실행자가 중요하거든요. 실행자는 언제든지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자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철원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창조주도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말하죠. 왜? 창조 실행주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으로 이해를 했는데 바빙크나 볼커프의 구원의 서정과 박형룡 박사님의 구원의 서정이 달라요. 이제 서 교수님도 이제 그좀또 다르죠. 또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좀 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더그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라고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해야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의 그 저도 이제 이해 파악한 것이 이제 우리 구원에서 외소와 내소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소명으로 묶어서 박형룡 박사님이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서 교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바빙크하고 볼커프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빙크와 볼코프는 그런 식으로 나누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빙크가 이제 내적 소명,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이렇게 나누기는 해요. 그러나 소명 안에 두었냐 이게 차이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소명, 소명, 중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명, 중생, 회심, 소명, 소중, 회신, 신앙 이렇게 칭이 양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외소와 내소를 바빙크하고 볼코프는 이 소명하고 중생을 같이 묶어놔서 제시를 하더라.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께서 이제 그것을 좀더 세분화한 것까지는 좋은데 정확하게 바빙크나 볼코프의 견해를 반복하지는 않으셨다. 그랬을 때 이제 약간 이제 문제점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문제점이 없느냐? 그러니까 서초론 목사님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박형용 박사님께서 바빙크의 체계를 정확하게 반복하지 않으셨으니까. 반복하지 않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왜 반복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줘야만이 우리들이 그것을 항상 그러잖아요. 평가를 할 때, 아, 저 평가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 무엇이 정당하지 않는가 해서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선생이 독단적으로 바꿔버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상당히 난감해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쉽게 내가 왜 이래서 바꿨다 하면은, 오류를 찾아내기도 쉽고, 잘한 것도 찾아내기 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명을 한번 좀 더,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소명에서 말하는 것은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인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신학을 저도 오래 했으니까. 근데 이제 복음 전도가 많이 없어요. 이신칭이 할 때도, 논쟁할 때도, 야, 우리가 이신칭이 논쟁을 열심히 하지만, 신학 논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논쟁을 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제가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복음을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신학을 열심히 했는데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건 신학을 안한 것과 같다 이거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신학을 왜 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신학을 해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반성이 있었어요. 왜 신학을 했는데 복음 전도를 잘안 할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반추할 때는 소명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소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소명, 이제 우리 교재에는 석교수님은 부름, 부르심 이렇게 했어요. 소명이란 것은 왕이 부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명과 부르심은 똑같은 말이죠. 근데 한글이냐 한자냐 이런 거 차이인데, 저는 이제 그것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한자어도 좋아하죠. 한자도 공부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외소와 내소와의 구분하는 방법에서 이제 우리 박형용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그 신학자들의 견해를 답습하지는 않으셨다. 아무튼 바꿨습니다. 그래서 박형용 목사님이 왜 바꿨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잘 모른다고 볼수 있고, 분명한 것은 외소와 뇌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성격이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매우 중요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소는 부릅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외소는 바뀌니까 외부에서 부른다. 내소는 내부에서 부른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것은 밖에서 부른다, 안에서 부른다 이렇게만 말했지, 그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 바빙크나 볼코프나 하츠나 우리 석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 저 같은 사람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나를 부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신 분들이죠.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왜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너희들 봐라 이렇게 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책 이름을 불러요. 생명책을 여실 수 있는 분이 불러요.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 이름, 생명책 여실리는
오직 한분 어린 양만 생명책에 그 생명책을 열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왜 생명책을 여시겠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니까 그 진짜 이름을 부르신 분은 그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근데 그것은 내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서예요. 내 안에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서라는 것은 주님의 종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종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도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서와 내서를 나눠요. 그래서 외서는 전도자의 음성이죠. 이 전도자의 음성은 주님이 명령한 크리스천, 주님이 명령한 주의 종들이 이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주의 말이 있다는 것이 전도자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이 내 입안에 있고 그 언어로서 복음이 전도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바빙크 벌크, 바빙크랑 벌크뿔은 똑같아요. 근데 하츠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언어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리고 물질적 언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언어로도 복음이 전달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박형용 박사님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성경수님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물질적인 언어, 비언어적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언어적으로만 전달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을 했다 하면 이 계시의 충족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계시 전에 계시가 충족되기 전에는 당나귀가 말을 해서라도 그 애를 깨우치게 만들었거든요, 발람을. 그러나 지금은 그 소가 나한테 말해서 나를 깨우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사람의 언어, 주의 종의 언어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내 입으로 직접 말해서 해야 복음이 전달되고 그 교회가 생기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천둥번개 쿵쿵쿵쿵 쳐가지고 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내가 복음을 전도하자. 이런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빙크나 볼커프나 핫지 박경림 목사님들은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건 인정할 수 없고 반드시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울을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고 당신은 누굽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답하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듣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누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할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 외에는 복음을 전도할 길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외소라는 거예요. 외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외소라는 것이고 내소는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잘 나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때 그것이 내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것은 뭐예요? 부르시는 주체가 성자 하나님이다. 이걸 제가 좀더 여러분들에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볼커프나 바빙크는 이제 명시적으로 말씀을 잘안 하시죠. 왜?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하죠. 삼위일체가 공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을 믿도록 성자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생자는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잘 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하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중생자라는 것은 나를 중생케 하시는 분, 그걸 다시 말하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믿고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면 형제고 자매고 동역자고 동역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정말로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그러한 것을 한번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기를 바라죠. 근데 제가 이것은 좀 엉뚱한 소리입니다만, 칼 마크스는 우리를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편이란 말은 상당히 고상한 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말은, 하고 싶은 말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이 말을 준비하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 사기꾼이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사기꾼이잖아요. 약간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사기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불신자가 봤을 때는 진짜 사기꾼이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은 당연히 박해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기꾼이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서 유쾌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셔서 그 일을 하라는데 복음을 전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주님을 믿도록 하시고 주님을 붙들도록 하시는 것이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때 우리가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해요.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께 믿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러한 훈련들이 잘 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이렇게 말했을 때 신학화된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학화된 사람이 이제 삼위일체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신학화가 안된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을 얻어요.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소명에 잘 나타나 있죠. 왜? 내가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 나중에 이제 교회론에서도 또 왜소가 또 나와요. 이 구원론에서 나오는 왜소와 내소와 교회론에서 나오는 왜소와 내소가 같지 않아요. 약간 메커니즘이 달라요. 여기서는 진짜 보이는 언어, 보이지 않는 주 하나님의 소명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론에서 직분으로 부르심은 은사로 부르심이잖아요. 생명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은사는 떨쳐져도 천국 갈수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아까 말했지 있으면 떨어지진 않죠. 그러나 이 생명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렇게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하고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당신의 부르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저는 가끔 물어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할 때 성령 받으니까 땅끝까지 이뤄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곡식이 익었는데 거둘 일꾼이 없다고 한탄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많은 교회, 많은 목사들이 있으니까 일꾼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유효해요. 곡식은 많은데 익을 곡식을 거둘 자가 없어요. 쭉정이를 거둘 일꾼들은 많아요. 그러나 알곡을 거둘 일꾼을 주님이 찾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을 거둘 일꾼이 되려고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교관이죠. 여러분들이 쭉정이를 거두고 싶어가지고 저 훈련을 한다면 이건 언매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기본은 것은 당신을 부르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자기 피로 저를 속량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피가 내 죄를 사했군요. 나는 그 피를 믿습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주의 이름이 사도 바울이 안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아시나요? 주의 이름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주의 이름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뭔지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일반 은혜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특별 계시여도 물질로 특별 계시, 비언어적으로는 특별 계시가 없어요. 지금은 반드시 특별 계시가 언어적으로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직분론을 배웁니다마는 그 임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그 다음에 전도자, 그 다음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임시 직분이라고 교회에서 배워요. 근데 이 선지자가 신약의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언이 뭐겠어요? 예언은 복음 선포가 예언이에요. 구약시대 때 예언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했기 때문에 미래의 예언이지만 신약시대의 선지자는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언이 반드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예언은 과거형을 쓸 때도 있어요. 가장 확실한 미래를 표현할 때 과거형을 써요. 그러니까 예언이라 하는 것은 미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예언인데 선지자는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 매이지 않고 하셔요. 근데 지금은 목사가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일날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받으실 목사 그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갑자기 뽕 쪄가지고 아니 목사님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성경에 매여 있는 종이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이 문자에 매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같아요. 문자에 매인 종이나 문자에 매이지 않는 종이나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성경을 들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을 우리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왜 성경을 반드시 들어야 되느냐? 성경이 충족되었으니까, 계시가 중지되었으니까, 이 기록된 계시를 보고 이 계시 문서를 읽어서 해석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아니 그럼 우리는 복음 전도할 때 그냥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복음 전도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잖아요.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듣도록 훈련을 시키잖아요. 또 거역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지옥 가 교회 안 하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외 사항이죠. 우리는 모든 사항을 다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원리적인 규범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심히 뭐 하는 것으로는 구원이 있지 않고 오직 복음의 내용으로만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 교회에서도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 심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들었을 때, 아, 내가 예수님을 믿구나 하고 예수님을 딱 붙들어야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줄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에서 중요한 것은 부르신다. 그랬을 때그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신학자들이 그 부르심의 주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을 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어린 양이시니까 그 어린 양께서 생명책을 열어서 부르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그분들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불렀다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나를 에클레시아도 똑같잖아요. 여기에서 불렀다. 그 음성에 내가 반응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 음성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된 것이지. 그 복음 전도자가 드는 그 음성을 거부해버리면 아예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소는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내소는 제한적이죠. 택자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외소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 중에 일부가 복음을 영접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영접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셔서 영접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이름을 붙들도록 하셔요. 그래서 그럼에도 그 주체를 믿는 자로 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믿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한다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더 팁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믿어졌어요. 이렇게 수동태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동태를 쓰면 우리는 수동 의미로 받아들여요. 피동적으로.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수동 의미를 쓰면 강조형으로 받아들여요. 그 문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수동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항상 능동태형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언어 형태는, 근데 서양에는 수동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수동 형태는 그냥 수동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능동성을 강조하려는 어법이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면 수동태를 쓴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 했을 때 내가 피동적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어법에 내가 능동적이라는 어법 굉장히 강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피동형으로 해서 내가 믿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형태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뉘앙스 전달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한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시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